자, 3월 모의고사 복습합니다. 31번. 주제가 뭐지? 안 봐서 모르나? 주제는? 여기 34번까지. 이 주제가 뭐더라? 기억 안 납니까? 뭔가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건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란 그렇다. 뭐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이제 불교 스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맨 접속사죠? 그죠?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 이게 died가 되면 틀린 건 원형인 died는 뜻이 뭐예요? 주어가 죽다. 뒤에 을을 이니 없니? 을을 목적 없죠? 뭐가 안 된다고? BBB가 안 되는 동사. 이렇게. 그래서 그가 죽어가고 있었을 때, during 당연히 안 되고, 전치사절 아니에요. 이제 contemporary, 현대의라는 단어고, 관련 단어 temporal, 얘는 뭐라고? 시간의, 오케이. 시간에 따른. temporary, 얘는 일시적인, 임시의, 현대의 불교 스승인.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remarkable 뜻이 뭐예요? 저명한, 이제 뭐, 놀라운, 대단한, 뭐, 다 좋은 뜻으로 사시면 돼요. 이제 놀라운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불리는 게 맞죠. Returning to Silence. 침묵으로의 회귀라고 불리는 책을 썼습니다. 요게 틀린 이유는, 요 책은 요렇게 요거라고 불렸다. 맞잖아. 틀린 이유 뭐 때문에? 바로 앞에 동사가 나왔다. 그죠. 동사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 없이 동사 또 쓸 수가 없다. 자, 그가 썼는데, 삶이란 하고 이렇게 썼대요. 위험한 상황이지. 자, 이때 강조 해석이 뭐라고? 바로, 그렇지. 라고 해석하고 마지막에 하면 되고, 요 이자리에 대시나 다른 형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디지와 대세 형태로 써줘라. 바로, 생명의, 삶의 weakness 뜻이 뭐예요? 키워드입니다. 뭐다? 약함, 면역함. 비슷한 단어가 이따 마지막에 나와요. 바로, 생명, 삶의 약함이라는 것이 만드는데, 그 삶을, 자, precious 뜻이 뭐예요? 귀중한, 소중한. 동의어 뭐가 있죠? 귀중한, 소중한. valuable. 그렇지. 그리고 또, 더 강조하는 표현. priceless로 외웠어요. 이게 좋은 뜻이라고.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귀중한. 또 priceless의 동의어 뭐가 있다고? invaluable 이란 단어 써도 다 맞다. 어법 살펴보면 앞에 있는 요 make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 특징이 뭐라고?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you make me happy가 온다. 형용사가 와야 된다. 부사가 되면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자, 삶을 더욱더 귀중하게 만드는 건 바로 그 삶의 연약함이다. 언젠간 없어지는 거. 자, 그의 말들은 are filled with 가득 차 있는데 the very가 밑줄 거에서도 어법상 맞다. 뒤에 명사를 강조하는 바로 그 라는 표현이에요. 원래 부사는 명사 쓰지 못하지만 the very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를 강조할 수 있다. 맞습니다. are filled with 동의어 뭐가 있죠? are full of라고 써도 되고 또 어디 있어요? are packed with 써도 똑같아요. 뭐뭐로 가득 차 있다. packed with. 자, 바로 그 사실로 가득 차 있는데 전체사 나왔습니다. 뒤에 뭐가 돼야 돼? 동명사가 돼야 되고 동명사 앞에 뭔가 명사가 있으면 얘는 의미상 주어다. 우리나라 말 주어 뭐뭐 이 가를 붙이면 돼요. 그 자신의 삶이 중간에 전체사와 동명사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더라도 전체사 동명사는 반드시 맞춰준다. pass away는 요거는 죽다라는 단어를 조금 약간 격식 있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따지면 이제 돌아가시다 정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다, 끝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패스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 동사원이 되면 안 돼요. 전치사, 동명사 맞춰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건 어때? His own life 하고 여기다가 is passing away 붙이면 왜 안 되지? 그의 삶이 끝나가고 있다. 말 되는데 틀린 이유는 is 동사가 왜 올 수가 없다? 오브가 뭐라고 이게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라고 그죠? 뒤에 동사가 나올 수가 없죠. 동명사가 나야지 그치? 유빈아 졸리구나. 졸 틈이 없는데 지금. 자, 그리고 또 하나 동명사의 음상주어는 그냥 명사 써도 되지만 이렇게 써도 돼요. 얘도 맞아요. his own life 하고 소유격도 가능하다. 동명사 음상주어는 이거 배웠습니까? 왜 소유격 가능하지? 그가 죽다. 죽다라는 걸 죽음이라는 명사로 바꿔보자. 동사를 명사로 바꿨네. 이게 뭐야? 동명사죠. 얘를 뭐로 바꿔주면 말이 똑같아. 그의 죽음. 그죠? 동명사의 행위자는 뭐도 가능하다? 소유격도 가능하다. 여기에 어퍼스럽게 S를 붙여도 소유격이 돼도 맞아요. 법상. 학교에서 바꿔도 맞는 걸로 알아두셔라. 자, precious 귀중 아니고 previous 뭐죠 이건? previous? 이전의 전혀 다른 뜻. 자, 중국의 이제 자기 그릇은 사발. 그것은 아름다운데 왜냐하면 자, 요것도 because of가 되면 틀렸다는 거 봐야 되죠. 얼핏 보면 주어 동사가 없이 이렇게 묶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얘는 부사거든. 명사가 아니거든. 묶일 수가 없어요.
그 뒤에 그래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because of가 되면 안 돼요. because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 자기 그릇이란 건 깨질 거니까 그래서 아름답다. 자기 그릇의 생명이란 그것은 is always exist 먼저 볼까? exist 뜻이 뭐예요? 존재하다. 뒤에 을리리 목적어가 없네. 그 뭐도 안 된다 해도 BPP가 안 된다. 이지 익스티도 안 되고요. 요게 틀린 이유는 뭐다? always 빈도부사는 위치가 어떻게 된다? 비동사 뒤로 온다. 그렇지.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언제든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아름답다. 이것이 우리의 고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unstable 불안전한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inevitable 뜻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자 동의어 뭐가 있죠? unavoidable이 되면 똑같은 단어라고 배웠다. 이러한 불가피한 wound, 명사 동사 다 되어 상처. 이게 바로 삶이다. 우리는 잊어버리는데 요거는 감탄문으로 쓴 거예요. 얼마나 쉽게 우리가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라고 쓴 거야. 요 얘는 잊어버리다랑 까먹다란 동사 꾸미기 때문에 부사자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가 돼야 된다. 여기에다가 do라고 쓰면 안 되죠. 이러면 진짜 의문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까먹는지 하고 뒤에 완전한 문장 접속사 1번 접속사 2번 이렇게 돼요. 둘 다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첫 번째 뭘 까먹냐? 사랑과 상실이 intimate 뭐라고요? 친밀한 가까이 있는. 더 쉬운 동의어는 close 쓰시면 되고 친밀한 companion 동반자라는 걸 우린 까먹어버려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 이별할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도 까먹는데 우리가 진짜 꽃을 사랑한다는 거 아주 많이 말이죠. 뭐보다 더 많이? 뭐보다 이거 훨씬 이게네. 뭐보다 훨씬 더 많이? 바로 플라스틱 원은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다. 단수기 때문에 원으로 되고 flowers였다면 얘가 뭐가 돼요? 그때는 복수가 되죠. 그러면 학교에서 여기에 flowers를 썼으면 뒤에는 뭐로 잡아줘야 돼? 원수로 맞춰줘야 돼. 그죠? 무조건 원이라고 외우면 안 돼. 플라스틱 꽃보다 진짜 꽃이 훨씬 사랑이에요. 플라스틱 꽃의 특징은 뭐다? 영구적인 거. 이건 별로 안 좋아해. 언젠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 꽃은 어떻게 돼요? 요 봄이 지나가 버리면 시들어 버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아름다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삶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어떠하기 때문에 바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데 황혼도 마찬가지죠. 황혼도 특징이 뭐라고? 저녁 때 뭐 밤이나 특정 그 시간대만 있는 거잖아, 그죠? 그거 지나고 낮이 되면 없죠. 불멸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황혼의 색조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산 중턱에 가로지르는 last가 동사로 뭐라고? 지속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속되는 이라고 뭔가 꾸밀 때는 ing만 붙이면 되지 lasted라고 쓰지 않습니다. 지속되는 게 되는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오직 한순간만 지속되는 황혼의 색조를 너무나 사랑하죠. 하고 강조구문 또 나왔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제가 서술형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서술형을 그러면은 11월 모의고사 만들 필요 없고 3월 모의고사하고 다락원 교과서 관련 서술형 만들면 되겠지? 지금 서술형 아예? 그럼 모의고사 교과서에서만 서술형? 그럼 교과서 만들어 갖고 오면 되네? 오케이 알았어요. 그거 세세하게 만들어 갖고 올게요. 자 요게 키워드고 fragility 위에 있는 weakness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좀 어려운 걸로 또 강조문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이것도 강조예요. 바로 이러한 연약함, 나약함입니다. 위에는 weakness 바꿔도 되고 자 동의어 뭐가 있죠? 연약함, 나약함 이거 안 했니? susceptibility 라는 단어로 바꿔도 맞습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vulnerability 라는 단어로 바꿔도 맞습니다. 모르는 단어라고 틀렸다고 하면 안 돼. fragility 다 같은 뜻입니다. 연약함, 나약함,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거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이제 이때 강조이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거는 절대 될 수가 없고 자 32번으로 갑시다. 자 32번 지문의 주제 뭐였죠? 한 남자가 막대기 나오고 막 비비는 거 나오네.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려거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읽고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방금 이 지문에 이게 주제 제목 일어나 31번 주제 제목으로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키워드 다 잡아볼까? 삶이란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삶이란 왜 아름다워? 영구적이지 않고 뭐가 아까 뭐 불멸성이 없기 때문에 그지? 그죠? 그러면 불멸의 그럼 이거 가자 이거부터 mortal이란 단어 이거 다 들어봤죠? mortal 이거 뭐다 이게? 언젠가는 죽는이란 뜻이요. 언젠가는 죽는이란 뜻이거든. 이게 mortal. 그래서
요게 ITY 붙으면 수명이 정해져 있음이란 뜻이야. 키워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하냐면 이게 주제 뭐 제목으로 나왔다 쳐. 보기 중에 나올 수 있잖아, 그지? 삶이 아름다운 이유. 뭐가 있기 때문에? mortality. 언젠가는 죽는, 수명이 다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반대말은 뭘까? 바로 앞에다가 I am을 붙이면 immortality 되면 이게 불멸의 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명사로, 명사 뜻도 이게 mortal이란 거 그래서 언젠가는 죽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명사로는 인간이란 뜻이고, 인간. 그러니까 immortal 뜻이 뭘까, 이거? immortal이라고 막 영화에 나오지 않냐, 이거? 불멸의. 그래서 뭐다? 명사로 신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여기에 ITY를 붙이면 이건 뭐다? 불멸성이라는 뜻이 돼요. 관련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도록 하자. 자, 그 다음 3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뭔가 하려면 중간에 멈추지 말고 꾸준히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자, happen, 동의어 말려볼까? 일어나다 발생하다. take place, 그 다음, occur, 그 다음, arise 등이 있다. 그죠? 좀 더 어려운 건 come about 이라는 게 있는데 요까지 안 나올 거야 아마. come about 얘도 일어나다 발생하다. 고3 교재 나온 단어니까. 중요한 건 BPP 안 된다. 지금 동의어로 말했던 그것들도 다 BPP 안 되는 거예요. 자, immediate 뜻이 뭐죠? 즉시 바로 동사권이니까 부서 자리. 자, 아무것도 즉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어떤 결과도 우리 일로부터. 이것은 like는 뭐라고? 전치사. 뒤에 명사와 결합되어 unlike는 왜 안 된다고? 요거는 형용사, 닮은 형용사. 자, 이것은 그 예시와 같은데, 그 남자의 예시, 노력한 사람인데요. 불을 좀 내보려고, 전치다 동명사. Rob, 맞아? 비비다, 오케이. 나무막대기 두 개를 함께 비비는 사람이야. 그는 말합니다. 다른 남자 안 낳았죠? 스스로에게. 바로, 데이는 그냥 불특정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일 뜻이에요. 그들이 말하는데, 바로 불이 있다고 말이야, 여기에. 그리고는, begin 뒤에는 여기선 동명사 썼지만 뭐도 된다고요? 투부정사 써도 둘 다 먹어서 맞아요. 바꿔도 맞고. energetically 앞에 있는 동 러빙은 여기서 동명사죠. 동명사는 동사라 그랬니 명사라 그랬니? 동사라 했잖아. 그러니까 누구의 수식? 부사 수식 받아야 돼요. 에너지 넘치게, 힘차게 라는 뜻이에요. 자, 그는 계속해서 on and on 계속해서 비비고요. 하지만 그는 매우 impatient 뭐라고? 참을성이 없는 이라는 단어고, 반대로 patient 뭐다 그러면 이건? 잘 참는, 인내심 있는 이란 뜻이고, persistent도 이것도 인내심이 있는 이란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 키워드가 될 수 있겠네? 이 질문은 너는 뭘 가지란 얘기야? 바로 persistence를 가져라, 인내심을 가져라, 밀고 나가는 힘을 가져라가 이 질문의 키워드가 되는 거죠. 반대로, 자, 그는 매우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는 want 뒤에 투부정사 너무너무 많이 했고, 불을 갖길 원하지만 불은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그는 get 몇 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 뜻은 뭐뭐가 되다. 어떤 상태가 되다. 주어에 대한 설명. 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낙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감정 표현. ing 뭐라고? 낙담시키는, 일으키는 안 되고. 그리고 stop 뒤에 투부정사 뭐라죠?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니까 이거 한다는 얘기고. 그죠? 쉬기 위해 멈춘다. 쉰다는 얘기고. stop ing 뭐였죠? 쉬는 것을 멈춘다. 안 쉰다는 얘기고. 얘는 쉬는 거죠. 쉬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말이죠. 그리고 그는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그 진행 상황은 느리죠. 그래서 그는 다시 쉬게 됩니다. 자, 여기에 학교에서 바꿔 다치자. stops 말고 어휘 흐름 뭐 이런 걸로 돼서 cease라는 동사가 있어요. cease 압니까? 그만두다 멈추다는 뜻이요. 얘는 뒤에 to 부정사가 반드시 오고요. cease to 얘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얘기거든. 어떻게 하면 똑같은 표현이 될까 얘랑? cease to cease to rob이랑 똑같이 되겠죠. 그죠? 그지? 그럼 학교에서 여기서 stop인데 cease라는 동사로 바꿨어. 그리고서 rob이라고 썼어. 맞는 거죠? 그럼 이건 어때? cease to stop. 흐름상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게 이상하다. 멈추는 걸 멈추는 게 아예 안 나오겠다. 그죠? 낸다면 얘랑 똑같이 cease to rob으로 내면 똑같다. 이런 얘기야. 같은 표현이 말아야 돼. 비비는 것을 멈춘다. 이거는 지금 stop to rest로 쓴 것이고 같은 뜻이다. 쉬기 위해 멈춘다. 그러니까 비비는 것을 멈춘다 이렇게 돼요. 자, 그때쯤에 그 열은 has disappeared. 중요한 건 appear 뭐죠 여러분? appear 나타나다 등장하다. 얘도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disappear 사라지다. 얘도 목적어가 없네. 그래서 얘도 보세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뒤에 붙은 pp 있죠? 그죠? 얘는 하다라는 능동으로 해석해요. PP이지만 능동으로 해석을 합니다. 형태만 PP일 뿐. 오케이? 그래서 이거 have PP 자체는 해왔다로 능동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가 수동태가 되려면 지금처럼 중간에 비동사 한번 넣어서 has been pp가 돼야 얘가 뭐 되다란 뜻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 뒤에 붙은 have, pp는 뭐다? 그냥 하다라는 능동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been이라는 걸 넣어줘야 수동태가 된다. 자, 그래서 요 형태가 이제 틀렸다고 한 건데, 왜 disappear는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비동사 pp가 들어간 형태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목적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열은 사라지게 되었죠. 그는 그 문지르는 것을 계속 유지하지 않았어요. enough의 특징 뭐라 그랬죠? enough는 원래 부사는 그지? 부사는 위치가 자유로운데 얘는 정해져 있다. 수직하는 놈에 반드시 뒤로가 잡힐 걸 수직한다. 그래서 long enough가 맞고요. 그는 계속 문지릅니다. 그러다가 그는 또 되다. 걔가 어떻게 돼?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멈추는데 altogether, 완전히 멈추게 돼요. 완전히 동의가 뭐였었죠, 여러분? 얘랑 얘는 달라, 여러분. 얘는 말 그대로 뭐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런 얘기라고. 얘는 완전이라고 전혀 다른 단어예요. 발음만 비슷할 뿐. 동의 뭐가 있다고 완전히 철저히? thoroughly라는 단어 꼭 알아두세요. thoroughly. 이거 많이들 모르더라고. 자, 그 다음 건 굉장히 중요하죠. 어법으로 낸다면 이거 정말 얘기 쉽지, 그지? 나로닉 앞에 있는 순간 뒤에 있던 부정어가 앞으로 왔다. 뭐 해줘야 돼? 도치시켜야지. 그래서 he is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를 알아야지, 그지? is he로 가야 된다. 도치. 참고로 직보 때 있죠? 영어원 직보도 수학이랑 같이 하지? 뭐랑 같이 하니? 확통. 개씨바. 승희만. 그래. 근데 영어원은 첫날이어서 아, 그러니? 오케이. 아, 그래? 아, 기아를 주말에? 아, 그래야 되겠다. 참고로 직보 때 있잖아요? 직보 때. 지금 두 번째 이제 소파, 인강으로 제가 보라 했고 두 번째 하는 거죠? 복습이죠? 직보 때 한 번 더 합니다. 전체 범위 다 지금처럼. 교과서 1, 2과랑 영어원 직보 때 교과서 두 개 하고 요거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다시 복습해요. 지금처럼. 다 집어. 근데 더 빠른 속도. 막 물어볼 거야. 이거 왜 틀려, 이렇게. 그러니까는 너네 진짜 적어도 1등급 나와야 돼. 적어도 1등급 지금 몇 등급? 특등급 나와야 돼. 특등급. 계속 반복해줘. 계속. 영미문학 때도 다시 해줄 거야. 모의고사 다시 해주고 다음 주 다시 모의고사 복습하고 계속 복습시킬 거야. 그 다음 주부터는 서술형 자료 나갈 거고 교과서고 외우시고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하는데 틀리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자기 실력인 거야. 이렇게까지 한다. 안 나오면 그래. 자. 얘 똑같아요. easy 맞아야 되고 맞고 그리고 그가 피곤함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또 이디가 되고 똑같이 그지? not only를 잘 봐라. 하나 챙길 건 not only의 동의어 챙겨야 되죠. not only 있고 또 뭐가 있어요? not just, not merely, not simply까지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요. 자, 그는 피곤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also 생략됐어요. 벗이 생략되기도 해요. 그는 또한 되는데 자 되다 떠나지 그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낙담을 느끼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러다가 그는 give up 완전히 동사 꾸며 포기합니다. 야, 불 여기엔 없어. 이렇게. 요거 형용사가 왜 안 된다고? 요게 역할이 뭐라 그랬죠? 부사가 문장 처음에 했을 때 뭐 하는 역할이다? 문장 전체 수직입니다. 그죠? 형용사는 문장 전체를 수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되고. 실제로, 정말로, 그는 그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죠. 하지만, 보세요. 형용사죠? 원칙대로 이제 앞에서 뒤에 명사 꾸미는 거죠. 충분한 열이 없었죠. 불을 시작할 만한. 그 불은 거기에 all the time 항상 있었죠. 하지만 그가 didn't carry on 계속하지 않았던 거죠. 끝까지 계속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중간에 멈췄던 것이 문제였다. Actually 사실상 실제로 정말로 동의어 뭐가 있죠? 빨리 in fact 또 쉬우니까 됐다. 또 뭐가 있죠? 또 바빠 지금. 빨리 고3 수업하고 이제 다 해줘야 돼. 뭐가 있지? Indeed. 여러분, 모를 만한 거만 써볼까? Indeed.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얘네로 바꿔도 맞다는 걸 자꾸 연습하는 거야. 또, in effect. In reality. 다 같은 단어입니다. 또, as a matter of fact. 이 정도는 알아두자. 실제로, 정말로. 자, 됐나? 넘어가자. 33번. 빨리 하자. 자, 요거 조금 어렵죠? 주제가 뭐였지? 주제가?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작가라고 치자. 작가들한테 하는 조언이에요. 글을 쓸 때, 머릿속에 있는 게 이제 나오는 건데, 글이라는 건 쓸 때, 어떻게 쓰는 거다? 머릿속에 있는 거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쓰면, 여러분 일기 써봐서 알잖아. 쓰면서 자기 생각이 고쳐지면서 생각도 바뀌고 그러면서 글이 또 새로 나오는 거잖아.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결과물이 똑같아 달라. 이게 뭐라 그랬어? 처음에 머릿속에 그렸던 그 글의 내용과 다 쓴 결과물이 똑같아 달라. 달라. 그래서 작가들이 깜짝 놀란다 얘기도 있잖아. 그지?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그러면 글이란 걸 쓰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어떠한 어휘가 들어가 있는 게 좋다? 존나 어려운 전문 용어가 좋아요? 아주 쉬운 일상 언어가 좋아요? 일상 언어가 좋지. 내가 평상시 쓰는 말이.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학문적 언어를 동명사 좋습니다. 바꾸는 것은, 일상의 언어로 바꾸는 것은 can be essential. 요게 들어가면 요지가 많아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하고 투부정사 있죠? 의미상조와 전체사 뭐 쓴다? for를 일반적으로 쓴다. 5분은 언제 쓴다고? 5분 이렇게 써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kind 이런 거, 친절한. 하고서 of you to show me the way. 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나에게 길을 알려주다니 네가 참 친절하거나 이렇게 돼요. 사람의 성격이 앞에 있죠. 이때만 of를 쓰는 거예요. 투부정사 행위자로. 이런 걸 제외하고 전부 다 for를 씁니다. 그래서 of가 안 된다 어법 나오는 것이고. 작가로서 여러분들이 clarify 뜻이 뭐였죠? 명확하게 할 필수적인 도구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너가 누구한테? 너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글쓰기 이론가들이 종종 지적하듯이 이것도 만들어볼까? 뭐가 되면 틀려요? Note often이 되면 틀립니다. 왜? 빈도부사. 빈도부사 위치는 아까는 비동사 뒤에,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라면 일반 동사의 앞에 위치한다. 중진대 배웠던 거.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어민들은 빈도부사 위치 지키지 않아요. 우리 이상하게 배운다 이거. 자, 글쓴 이론가들이 종종 지적하듯이 글쓰기란 건 일반적으로 과정이 아닌데 이니치 중요하죠. 이니치 뒤에 무슨 문장? 완벽한 문장. 한 단어로 바꿔볼까? 뭐로 바꿀 수 있죠? where 정도 해서 그렇죠? where 관계 부사 자리. 자, 완전한지 보자. 이 글쓰기 과정이라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요게 좀 학계에서 문장이 좀 애매한데 이게 사실 이 start가 뭐뭐를 시작하다도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불완전한 문장인데 여기서는 밑에도 그렇고 그냥 글쓰기를 착수하다 요렇게 쓰인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요거는 좀 어법 문제는 좀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 뒤에 학생들이 봤을 때 이거 선생님 이거 불완전한 문장으로 봐도 되잖아요 라고 해도 할 말이 없거든. 일단 챙겨놓으자고. 요건 어법은 좀 애매하긴 해. 우리는 요 뜻으로 생각하고 완전하다고 보자. 이 과정이란 우리가 바로 글쓰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과정인데 뭘 가지고? 완전히 명사 외의 걸 꾸미죠? 부사자리고. 아이디어란 건 만들어지는 거죠? 완벽하게 만들어진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글쓰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과정인데 우리의 머릿속에. 근데 이러한 과정이 아니라고 한 거, 그죠? 요 과정 아니라고 말한 거 지금. 또 두 번째, 얘는 예를 수식해요. 어떤 아이디어냐? 자, 글쓰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완전히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서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단순히 transcribe 다시 한번 외우셔야겠죠? 옮겨 적다는 뜻이죠. 단순히 옮겨 적는 어떻게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페이지 위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옮겨 적는 그러한 과정이 아닙니다. 글쓰기라는 건. 그래서 다 요약하면 글쓰기라는 건 머릿속의 생각을 그대로 100% 옮겨 적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했듯이 글쓰기라는 건 어떤 거다? 써가면서 완성이 가는 거고 그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머릿속에 쓸 재료인 그 어휘가 어떤 어휘인 게 좋다? 전문 용어보다는 일상적인 어휘인 게 좋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자, 여기에 그 상태를 꾸미기 때문에 언체인징이 되면 안 되고 언체인지드가 돼야 되고. 자, 그리고 transcribe 옮겨 적다. scribe 관련 어휘 다른 거 적을까요? 일단 simple은 틀렸죠. 뒤에 있는 동사 꾸미기 때문에 그지? 안 되고. 자, scribe가 들어가는 다른 단어 안 될 거예요. 그게 subscribe 안 되지 그지? 당연히 웬만한 건 다 안 되죠. 이게 뭐예요? 이건 구독하다 그지? inscribe 뜻이 뭐였어요? 얘는 inscribe 조각하다. 아, 새겨넣다란 뜻이었고. prescribe도 안 되죠. 이게 뭐예요? prescribe 뭐지 이거? 처방하다, 규정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옮겨 적다는 transcribe만 가능하다.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위에 그대로 적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글쓰기라는 건 좀 더 자주 바로 수단인데 means 요거 밑줄 그어도 맞는 거예요. s가 복수가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means가 그냥 단어 s까지가 수단인데요. 바로 발견의 수단인데 이니치 요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죠.
뒤에 보면 완벽해는 어떤 의구심도 없이 완벽해요. 어떤 발견이냐? 우리가 글쓰기 과정을 사용하는 그러한 발견입니다.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얘는 100% 완전하기 때문에 얘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치가 되면 틀렸다라고 어법을 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아니면 자 보세요. 여기서 뭐 여기가 됐든 아니면 여기가 됐든 끝에 인이 남아있다. 그때는 답이 뭐가 돼야 돼요? 그때는 위치가 돼야 되지. 왜? 위치는 관계 대명사죠. 뒷문장 어때야 돼?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되죠. 인이 여기 있으면 인 뒤에 뭐가 없는 거야 지금? 전체적인 뒤에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가 없네. 불완전한 문장 확인됐고 인이 여기 있다 해도 요 뒤에 뭐가 없는 거야 지금? 명사가 목적어가 없는 거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인시가 맞다라고 기억하면 안 된다고.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위치가 나왔다? 그럼 뒷문장이 어때야 된다? 불완전해야 된다. 근데 쫙 봤더니 인만 있고 인 뒤에 명사가 없네. 아, 불완전한 문장이네. 따라서 위치는 맞다. 이렇게 돼요. 아니면 인을 지금처럼 앞으로 아예 땡겨서 얘처럼 인위치로 이렇게 만들어주던지. 이렇게. 자, 인위치 마찬가지로 한 단어 뭐로 바꿀까요? 웨어로 바꾸면 되죠. 관계 부사 자리로. 자,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인 대신 될까 안 될까? 인 대신 안 되죠. 관계 대명사 대답에는 뭘 쓸 수 없다? 전치사와 콤마 쓸 수 없다. 자, 그다음 여기까지 전부 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뭐 나왔고 현상이 나왔고. 근데 보세요. 위의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 정리하면 위의 내용이 글쓰기라는 건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대로 옮겨놓는 게 아니다. 하고서 뒤에 어떤 내용 나왔냐면 작가들이 자기가 다 써놓은 결과물을 보고 놀란다가 나와요. 그래서 위에 게 원인이 되고 뒤에는 그 결과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this is why가 온 거예요. 이게 뜻이 뭐라고? why 뒤에는 결과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뜻이 뭐라고? 그 결과 혹은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더라 뜻이고 this is because 뭐라고? 이 뒤에 원인이 온다. 원인은 주어가 동사해서다. 원인은 이미 나왔다고. 글쓰기란 건 바로 그대로 100% 옮겨 적는 게 아니다. 그 결과 작가들이 써놓고 놀란다 이렇게 된다고. 결과가 들어가야 돼. this is why가 들어가야 돼요. 그 결과 작가들은 종종 자 surprise 뭐라고 이거? 놀라움을 느끼는 예, 그죠? 데디아를 알게 발견하게 돼서 놀라움을 느끼는데 what? 선행사 없죠? 뒷문장에 end up with하고 전명구 묶어놓으면 전치사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없잖아. 불완전한 문장. 따라서 누구 자리? 관계대명사 what의 자리다. 이렇게 된다. 자, 그들이 페이지에서 결국 끝나게 되는 것, 결과물을 갖게 되는 것은 상당히 다른데요. 다르다란 표현 뒤에 from은 항상 뭐뭐와라고 해설하시고 뭐와 다르냐? 얘도 마찬가지 앞에 선행사 없죠? 뒷문장에 잘 봐야 돼. 얘 접속사죠? 끊어주고, 그지? 그러면 요게 한 문장인데 얘 정체가 궁금하단 말이야. 의문사나 관계사 뒤에 원래 동사가 하나여야 되지, 그지? 문장 하나기 때문에. 근데 동사가 지금처럼 연달아 두 개 나올 땐 앞에 게 항상 삽입이다, 삽입. 삽입이란 건 원래 없는데 여기 넣어준 거예요. 의미 넣어주려고. 그럼 얘는 이 문장의 구조상 없다고 보셔야 돼. 없는 겁니다, 얘는. 그냥 넣어준 거야. 뜻을 추가하려고. 해석은 누가 뭐 하게? 그들이 생각하게 하시면 되고. 지워버리고 생각하면 선행사 없죠? what 뒤에 지금 be라는 거 뭐뭐이다인데 뭐인지에 대한 보어가 없잖아. 뒷문장 보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따라서 선행사 없고 뒷문장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 자리다? 관계대명사 what의 자리다 이렇게 돼요. 이해됐니 이거? 요것만 봐봐. it would be 그것은 일 것이다. 뭐가 빠졌어? 뭐일 건지가 빠졌잖아. 선행사 없고 뒷문장 불완전 관계대명사 what의 자리다 이렇게 돼요. 자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주어 동사 삽입에 얘는 온전히 동사 형태를 시제만 맞춰주고 동사 형태를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 thinking이라는 ing가 되면 어법상 틀리게 됩니다. 주어 동사 삽입을 잘 기억하자. 다시 자 그 페이지에서 그 작가들이 결국 갖게 돼 결과물로 갖게 되는 건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게 돼서 놀랐는데요. 뭐와 다르다는 거? 바로 작가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처음에 얘도 마찬가지 글쓰기를 시작했을 때 그들이 쓴 게 뭐일 거라고 생각한 것과 상당히 다른 걸 갖게 돼서 작가들은 놀라게 됩니다. 아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글로 쓸 때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뀐다. 그러니까 쉬운 언어를 애초에 집어넣어라. 얘도 뒤에 목적 없죠? 선행사 없죠? 관계에서 와서 자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is that 다음과 같아요. 일상의 언어가 종종 crucial 아까 나왔던 단어의 동의어죠. 뭐지 이거?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자, 말로 해볼까? crucial, indispensable, 그 다음 critical, indispensable 써볼까? 여러분 어려우니까 이게 여러분 어려워 보이지만
이번에 보니까 교과서에 나온 단어를 indispensable 외워두셔야 돼.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또 뭐가 있죠? critical, essential, necessary, vital 등등이죠. vital 다 같은 표현. 자, 종종 필수적이라는 것이요. 일상의 언어가 이러한 발견의 과정, 글쓰기의 과정에 있어서 말이죠. 당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좀 더 묶어줍니다. 근데 얘는 콤마만으로 형성 묶을 수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두 개의 형태가 똑같아야 돼. 앞에가 비교급이니까 뒤에도 비교급으로 가져야 된다. 아니면 둘 다 비교급을 지우든지 쓸 거면 둘 다 쓰든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짧은 단어라서 ER이고 앞에는 긴 단어라서 앞에다가 more를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common, simpler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지? 둘 다 비교급 돼야 돼. 또 more, common, simple 안 되는 거야. 얘 비교급이니까 쟤도 비교급으로 맞춰준다. 좀 더 흔하고 더 단순한 용어로 생각을 바꾸는 것은 help는 항상 뭐가 틀렸다고요? ing가 항상 틀렸다고 법상 투부정사와 동사 원형이 가능하다. 자, 도와줄 수 있는데 당신이 알아내는 것을 의, 주, 동으로 간다.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걸 도와줍니다. 뭐가 아니라 항상 opposed to 반대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ed로 써요. 그 뒤도 마찬가지. 요 what도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의문사나 관계사처럼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두 개 나왔잖아. 얘도 뭐다? 삽입니다. 주어가 동사하기에. 당신이 처음에 상상하기에 이렇게 돼요. 그럼 얘도 문법 구조상 없는 거라서 빼고 나면 선행사 없고 뒤에 they were 하고 뒤에 뭐가 또 없죠. 그것들은 뭐였다. 뭐였는지가 없죠. 목적어 아니라 보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되면서 what이든 의문사 what이 들어가야 된다. 다른 게 뭐 that 이런 거 아닙니다. that 이런 거 안 돼요. what이 들어가야 돼. 자, 뭐가 아니라 당신이 처음에 상상하기로 당신의 생각이 뭐였을 거라는 거가 아니라 당신 머릿속에 원래 있던 그게 아니라 당신의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는 거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다? 일상의 언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네 머릿속에 있던 것이 제대로 나오게 된다. 쉽게. 자, 방금 했던 질문이 좀 까다로운 내용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자, 그 다음 34번 유전학입니다. 유전학의 점점 커지는 분야는 자, 주어는 얘가 아니라 분야 단수기 때문에 이즈로 가요.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얘도 마찬가지 선행사 없죠. 뒤에 의심하다고 얘 묶어주면 뭘 의심하는지 없죠? 관계대명사 와세 자리고 또 얘도 이제 대시되면 틀리고 또 얘는 또 보세요. 이것도 주의해야 돼. 앞에 사람이 있답시고 후 쓰시면 안 돼. 이 어스가 선행사가 아니라고. 얘는 그냥 우리에게라고 해석되고 뒤에는 을을이 없어요. 얘가 어떠한 것을이라고 얘가 목적어 을을이 되거든. 그래서 어스가 선행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로 끝난 거야 얘는. 뒤에는 을을이란 목적어 얘 단독으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that 뭐 이런 거 안 되고 관계되면서 what이 돼야 되나. 선행사가 없다 이렇게 돼요. 다시 자 유전학 분야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많은 과학자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 몇 년 동안 이 몇 년 동안이란 건 몇 년 전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선의 개념이다. 동사도 똑같이 선으로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현재 완료 반드시 써줘야 된다. have suspect로 써주고 그냥 suspect 안 되고 자 과학자들이 몇 년 동안 의심해 온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음식이 아까 나왔죠?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유전적인 청사진이 뭐라고 이게? 기본 바탕, 밑바탕 정도로 보시면 돼요. 유전적 밑바탕에 영향을 즉시 미친다는, 바로 미친다는 것입니다. influence 뒤에 on 안 쓴다. 전체사. 이런 동료 뭐가 있죠? affect도 on을 쓰면 안 된다. 했고. 자, 이러한 정보도 도와주는데, help 나왔네? 마찬가지로 ing가 되면 안 돼요. 더 잘 이해하는 것을. 유전자들이 통제해 있다는 거, 또 우리가 obey,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암 유전자를 물려받았더라도 먹는 거 조심하면 암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고려해 보세요. identical 일란성 쌍둥이고 자, 요거는 뭐라 그랬죠? fraternal 얘는 일란성이란 단어예요. 일란성이 되면 돼야 기본적으로 실험 내용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그치? 다 유전자 다 똑같은데 먹는 것만 달라지는 거니까. 자, both는 몇 개라고? 두 개. 그래서 뒤에 반드시 복수명사가 와야 된다. 그에 따라서 얘도 are given이 됐고 이 두 명의 쌍둥이들은 똑같은 유전자를 지들이 주는 게 아니라 일단 부여받은 거죠. are given이 돼야 되고 자, 중년에 둘이란 범위가 나왔죠. 한 명의 쌍둥이가 암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한 명 뭐가 돼요? 반드시 디아더가 돼야 된다. 언어도 안 되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자, 나머지 한 명은 사는데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요. 암 걸리지 않고 말이죠. 자, 특정한 유전자가 instruct 명령했는데 한 명의 쌍둥이에게는 요 ing 틀린 이유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죠? 앞에 동사가 이미 나왔다. 반복될 때 일단 일반적으로 to를 많이 붙인다. 그거요. 자, 한 명의 쌍둥이가 암이 생기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the other가 또 나오죠, 그죠? 또 다른 나머지 쌍둥이에게서는 똑같은 유전자가 발생시키지 않았어요. 그 질병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데 요 that은 또 접속사 되시겠죠? what은 안 되겠지. 뒷문장 어때야 돼? 뒷문장 완전해야 돼, 그죠? 자, 건강한 쌍둥이가 식단을 갖게 되었는데, 가졌었는데, 껐던 식단, 암 유전자를 꺼버린 게 맞지? 건강한 애니까. 이 암 유전자는 똑같은 유전자였는데요. 바로 instruct 위에서 뭐라고요? 지시하다, 명령하다, 지시했던, 하고 또 디아더입니다. 나머지 한 명의 쌍둥이가 동사 나왔기 때문에 또 투부정사입니다. 아프게 되도록 지시했던 유전자를 아예 꺼버렸던 거예요. 건강한 식단을 먹음으로써. 몇 년 동안 또 나왔죠? 선의 개념. 뒤에 동사 또 뭐가 돼야 돼? 현재 완료가 된다. Recognize 뭐죠? 무엇을? 인식하다. 깨닫다. 알아보다. 뒤에 접속사 대지 생략이 됐다. 자, 몇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인지해 깨달아왔는데 다른 환경적 요인들. 예를 들면 화학적인 톡신이 뭐라고요? 독성 물질. 동의어 두 개 뭐가 있었지? 일단 poison이 있었고 또 venom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자, 화학적 독성 물질들.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거. 이러한 요인들이 contribute to가 뭐라고요? 어디에 기여하다는데 나쁜 단어이기 때문에 뭐뭐의 원인이 되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암에 바로 그들의 유전자에 끼치는 작용을 통해서 말이죠. 먹는 게 중요하다. 또 다른 환경 요인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노션 뜻이 뭐지 이거? 개념. 자, 요 that은 내가 밑골 표시해놨네. 요 that은 뭐예요? 동격의 접속사 되십니다. 뒷문장은 어떨 것이다? 여기까지 한 문장? 완전한 문장을 이룰 것이고 위치는 그래서 안 될 것이고 해석은 즉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개념, 즉 음식이 가지고 있다는 거. 특정은 얘는 명사예요.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 뭐에? 유전자의 expression 발현에 특정한 영향력을 음식이 끼친다고 하는 거, 즉 그 개념이 이렇게 돼요. 주어, 동사는 단수기 때문에 is로 가고 아가 되면 안 되고 또 얘는 뒤에 동사가 없죠? 주어에 맞는 짝꿍, 동사가 나와야 된다. 얘는 뒤에 있는 형용사꿍이기 때문에 부사자리 이렇게 돼요. 자, 이런 개념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것입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자, 35번 갑시다. 자, 어려운 건 다 끝냈고요. 이 뒤엔 좀 쉬워요. 또 들면 안 돼, 수업하잖아. 왜? 어? 응, 가세요. 내일 와. 일요일 날? 왜? 짱. 벌써? 그럼 오늘 딱 하고 주말 안 하도 되겠네? 해? 하고 있다 선생님 보여줘. 잘했어. 자, 35번 봅시다. 첫 문장이 주제죠. 그죠? 연극계에는 좀 황당한 미신들이 있다라는 거. 자, 많은 superstition. 조용히 좀 떠들면 안 돼. 니네 남자애들은 목소리 굵어서 좀만 떠들어도 완전 크게 들리거든. 떠들면 안 돼. 수업할 때 떠들면 안 돼. 방해되잖아. 자, 많은 미신이 있는데요. surround는 멋멋을 둘러싸다. 멋멋을 둘러싸고 있는. 요게 ED가 되면 안 돼요. 멋멋을 둘러싸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연극계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자, 미신. 완벽한 동료는 아니지만 비슷한 단어 뭐가 있어요? 통념? myth 쓰시면 똑같아요. myth 예, 통념이란 단어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믿고 있는 거. superstition, myth 비슷한 단어다. 자, 미신들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데 from A가 나왔고 그 뒤에 to가 나왔죠. to, B인데 요 to는 A에서 B까지지. 그지? 자기의 해석이 존재하는 to는 항상 뭐다? 전치사입니다. want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wanting이 되어야 돼. 전체다 동명사야. 동명, 얘도 그래서 wanting이 된 것이고. 동명사의 부정은 항상 not을 앞에다 붙인다. wanting 난 안 되고. 자, 다시. 미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데, 원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뭐? 말하는 것을.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말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뭐 하기 전에? 첫 번째 관객이 오기 전에는 마지막 대사를 말하지 않는데, 관객석이 텅텅 비어서, 막 마지막 대사 쳐야 돼요. 사람이 없어도. 근데
일단은 관객이 들어오고 나서 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마저도 안 하면은 이제 뭔가 안 좋다 이랬나 봐. 자, 투 하고 얘도 not wanting이 됐죠? 뒤에 wanted면 안 돼. 원투 투부 정사. rehearse가 뭐죠 여러분? 예행연, 리허설하다. 커튼콜 그때 설명했죠? 끝나고 다시 나와서 인사하는 거. 마지막 리허설을 끝나기 전에는 커튼콜을 예행 연습하면 연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 그것까지. 자,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 작품이 요거는 말 되어지는데 to be cursed. curse가 뭐더라? 저주하다. 작품이기 때문에 저주 받은 것으로 to be cursed가 돼야 되고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to를 붙인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to be cursed가 맞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제 배우들은 결코 그 제목을 말하지 않아요. 크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는 접속사인데 주어 동사 없는 이유는 주어가 똑같고 앞이나 뒤에 있는 주어와 똑같고 동사가 비동사일 때 주어 비동사를 통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왜는 맞다. 왜 대야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 배우들이 극장 안에 있거나 극장의 공간 안에 있을 때 배우들은 결코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는 맞는 거예요. 접속사로 대야가 생략됐다는 거. 자, 요또 아까 말했듯이 얼라이크 또 틀리죠. 뭐와 같은 리허설 룸이나 의상실 같은 곳에 있을 때 큰 소리로 제목을 말하지 않습니다. Since because가 연극이 자 BPP가 맞죠? 그 연극은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가 있어요. 하고 say 뭘 말하는지 없죠? 관계대명사 생략됐어요. 당신이 말하는 암호, 당신이 need 뒤에는 to 부정사 쓰는 것이고 연극의 제목을 말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어쨌든 뭐 지칭은 해잖아. 말하는 그 비밀 암호는 주어 단수 is로 가고 또 뒤에 동사 없기 때문에 동사 자리고 스코틀랜드 연극입니다. 강조에도 기억납니까? 어떻게 하죠? 동사 앞에 쓰고 해석은 뭐였지? 정말로 진짜로 라고 한다. 뒤에는 동사의 원형을 제대로 써준다. ing 이런 거 안 된다. to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말을 한다면 그 제목을 어쩌다 말했어. by accident 우연히란 뜻이고 동요 뭐가 있죠? 우연히 by chance를 써도 동요입니다. 우연히란 단어고 그리고 accidentally란 단어로 써도 이것도 우연히 사고로 이런 뜻이야. 우연히 제목을 정말로 말하게 된다면 요거는 이런 뜻이에요. 데디아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밖으로 나가야만 되고 세 바퀴 돌아야 되고 그리고 다시 극장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계에 존재하는 미신들이다. 통념들이다. 자, 36번 갈게요. 라윤아, 6시 20분부터 시작이나 우리. 고3들 쌤이 카톡 보내잖아. 저번 주에 다 보냈잖아. 저번 주 안 왔어? 카톡에? 그랬어? 이제 고3들이 다 계약해 갖고 5시 20분 못 온 애들이 있어 갖고 6시 20분으로 한다고. 저번 주에 이미 그렇게 했거든. 저번 주 안 왔었나 라윤이? 그래서 내가 안 보냈구나. 단어 외우고 있어. 잘 됐네. 단어 없어? 쌤이 보냈을 텐데 카톡으로 아까? 그거 외우고 있어? 자 봅시다. 36번 승희야 잠 좀 깨. 약 먹어서? 쭉 6개 여러분. 자 제목은 제 별도로 적어드렸어요. 그죠? 습관이란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걸 영어에서 어떻게 표현한다고? Double-edged sword라고 이제 양날의 검이다. 습관이란 건.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습관돼서 숙달되고 나면 뭔가 에너지적인 여유가 생겨서 더 고차원적인 기술을 행할 수가 있게 되고 단점은 뭐다? 말 그대로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피드백이나 고쳐야 될 점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비도 잠 좀 깼니? 잠 깼니? 잘 들어. 자, 습관은 만드는데 마스터리 숙달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요. 체스에서 또 이때 강조가 나옵니다. 바로라고 하고 바로 요거는 이때 강조도 강조인데 어법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 일단 강조가 들어갔어요. 바로 요 only가 중요해. 이따 이거 말할게. 근데 처음에 안 했던 거예요. 바로 오직 그 체스 말들의 기본적인 움직임들이 되다가 나왔네. 이 형식 동사 뒤에 뭐가 나온다고? 형용사고 한다. 부사가 되면 안 된다. 그 체스 말들의 기본적인 움직임이 자동적이 되고 나서야 오직 바로 자동적이 되고 나서야 오직 선수는 집중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경기의 다음 단계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익히고 나 그 다음 뭐가 전략이 나올 거냐고죠. 그 얘기고.
자, 여기서 강조구문이기 때문에 앞에 it is와 it way에 뭐 that와 다 안 된다는 건 이미 설명했고, 여기서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it is를 지워보자. 자, 지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강조라는 건 꼭 필요한 거에 없어도 되는 거야. 없어도 돼요, 그죠? 이 디지에서 지울게. 지우면 어떻게 되냐? 어떤, 지우고서, 보세요. 지우고서, 여기에 밑줄 그어야죠, 이렇게. 이거 맞냐, 틀냐 물어봤어. 틀리거든. 왜 틀릴까? 보이니, 혹시? 접속사 있는데, after. 왜 틀릴까, 이거? 여기 밑줄 그어야죠, 이렇게 딱. 물어봤어. 왜 틀린지 모르겠죠? 명백히 틀렸어요. 뭐 때문에? only. only 뭐다, 이거? 기억납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는 얘 빼곤 다 안 돼. 그죠? 얘만 돼.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부정어의 범주 해당된다고 배웠어. 도치할 때. 도치 잘 하겠죠? 그죠? 얘는 뭐다? 자, 보세요. 부정어 해당된다. 부정어. 어? 부정어가 문장 처음에 있네? 이 문장 뭐 해줘야 돼? 도치시켜, 도치. only가 after와 결합돼서 있는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 앞에까지가 한 문장이거든. 그러면 이 뒤에 주어 동사 있죠? 이거 도치시켜야 돼. 언니가 앞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어떻게 도치시키면 돼요? 바로 조동사는 지가 앞으로 갈 수가 있잖아. Can a player focus on으로 도치를 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적어두세요. It is와 대시 사라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치시켜줘야 된다. 학교에서 정말 어렵게 바꿀 때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 그지? It is와 대시를 아예 생략해버리고 그때 only after가 문장 처음에 있을 때는 only라는 부정어가 문장 처음에 있네? 아, 도치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서 요 형태가 돼야 돼요. 요거 외 형태는 다 틀린 걸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a player can focus라는 일반적인 평소문의 어순이 되면 어법상 틀린 게 돼요. only라는 부정어가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도치를 시켜줘야 된다. 자, 됐죠? 다음. 자, 이치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chunks가 되면 안 돼요. 이치는 단수예요. 자, 각각의 정보의 덩어리는, 그것은, 이 정보는 is 암기되는 게 맞죠? 그러한 암기되는 각각의 정보 덩어리가 동사로 가요. 어분석 s가 붙어서 단수니까. ing 되면 안 돼요. 동사자입니다. 활짝 열어주는데 정신적 공간을 좀 더 노력이 필요한 생각에. 그러니까 더 고차원적인 전략을 짜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진짜 그러는데요. 당신이 attempt, 시도하다. 밑에 tempt는 뭐라 그랬지, 이거? 얘는 유혹하다는 뜻이었어요. tempt, 유혹하다. 당신이 시도하는 어떤 것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당신이 알게 될 때 단순한 움직임들을 so 대시 맞죠? 매우 뭐뭐 해서 매우 잘 알게 되어서 당신이 그 단순한 움직임들을 생각하지도 않고서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가 왜 이렇게 웃겨요? 완전히 습관화가 될 때 이런 얘기지. 요 so 자리에 뭐 쓰면 틀려요? to 쓰면 안 됩니다. to는 언제 써요? to라고 쓰면서 얘는 또 뜻도 부정이 되죠. 너무 뭐해서 뭐할 수 없다. 이 대신 하면 so가 세트다 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search도 쓸 수가 없다. search를 쓸 거면 search는 형용사기 때문에 요 search와 that 사이에 뭔가 뭐가 됐든 명사가 한번 존재해 줘야 돼요. 명사가 없죠. 부사만 있죠. search도 될 수가 없다. 그리고 so that 할 때 요 that은 항상 접속사 that이에요.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지금 해석을 해봐서 알지만. 그래서 what 이런 거 안 된다. so that이 세트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 자, 생각하지 않고서도 그걸 이제 알 수 있게 될 때 당신은 자유롭게 pay attention, 집중할 수 있는데요. be free to를 써야 항상 to 부정사입니다. 좀 더 발전된 세부사항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습관은 중추적인 역할인데요. 어떤 탁월함의 추구에 있어서 여기까지는 칭찬의 장점에 대한, 그 습관의 장점에 대한, 그래요. 습관은 너를 더 좋게 만들어준다. 고차원적으로 만들어준다. 자, 이제 단점이 나와요. 그러나 습관의 혜택들은 대가가 따르게 되죠. 처음에 each 단수라고 그랬죠? repetition 단수 써야 되고 각각의 반복은 자, fluency라는 단어 생소하죠? 다시 외우세요. 유창함이라는 뜻이에요. 잘하는 걸 말해요. fluency. 만들어내죠. 유창함과 속도와 기술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자 되다가 또 나왔어. 뒤에 뭐라고? 형용사가 나온다. 습관이 자동적이 된다는 얘기는 뭐 자동적이라는 게 항상 이런 똑같다고. unconscious라는 단어도 똑같은 거예요. 습관이 무의식적이 되고 나면 자동적이 되고 나면 되게 되면 당신은 또 되다가 나왔어요. 뒤에 뭐가 나온다고? 형용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길게 연결된 거예요. sensitive 뭐라고 이건?